빨간 공이 단쿠션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다면 더블 쿠션 1번 배치처럼 치면 되겠지만,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샷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2번 배치는 더블 쿠션 1번 배치와 비껴치기 7번 배치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내 공이 1족구의 위치와 거의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3쿠션으로 향할 때 급격히 휘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70에서 80%의 힘으로 부드럽지만 강하게 잘 밀어쳐야 하는데요. 너무 세게 때려서 치면 잘 내려가지 않거나 또는 너무 휘어서 남거나 두께 실수를 할 위험도 커집니다. 더블 쿠션 1번 배치처럼 느린 속도로 쳤을 때의 궤적과 비교하면 속도에 따른 성질 변화를 알수 있어서 횡단샷과 더블 쿠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